스포츠 바이블. 2023 아시안컵 조 추첨이 5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파 랭킹을 기준으로 1포트부터 4포트까지 정리해봤습니다. 1포트를 제외한 2, 3, 4포트에서 한 팀씩 우리 대한민국과 한 조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서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바이블. 먼저 조별 예선에선 만날 일 없지만 우승 후보가 모여있는 1포트입니다. 61위 카타르. 카타르는 개최국 자격으로 피파 랭킹에 상관없이 1포트를 확보했습니다. 20위 일본.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피파 랭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위 이란. 우리나라와 8강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27위 대한민국. 63년 만에 우승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29위 호주. 피지컬은 탈 아시아급입니다. 54위 사우디아라비아. 지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이긴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이상 1포트였습니다. 조 2위가 예상되는 2포트입니다. 67위 이라크. 2007 아시안컵 우승국입니다. 72위 아랍에미레이트. 1996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안컵 당시 준우승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73위 오만. 2003년 아시안컵 예선에서 우리나라에게 잊을 수 없는 1-3 오만 쇼크를 준 적이 있습니다. 74위 우즈베키스탄. 아시안컵 최고 성적은 현재까지 4위입니다. 81위 중국. 리그를 돈으로 키우려다 자국 축구가 허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4위 요르단. 최고 성적은 2004-2011 대회 8강 진출입니다. 이상 2포트였습니다. 조 3위 6개 팀 중 4팀이 진출하는 16강 진출을 노리는 3포트입니다. 85위 바레인. 84위 요르단과 한 단계 차이로 3포트로 밀렸습니다. 90위 시리아. 아직 조별리그를 통과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93위 팔레스타인. 이번 대회 참가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과 A대표팀 맞대결이 없는 팀입니다. 95위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떠나고 어떤 성적을 거둘지 궁금한 팀입니다. 96위 키르기스스탄. 2019년도에 첫 출전했고 첫 출전에서 16강에 진출했던 팀입니다. 99위 레바논. 세 번째 아시안컵 출전이고 조별리그 통과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 3포트입니다. 언더독의 반란을 꿈꾸는 4포트입니다. 101위 인도. 놀랍게도 1964년 아시안컵 준우승팀입니다. 109위 타지키스탄. 아시안컵 첫 출전이고 대한민국 A대표팀과는 1997년 대구에서 딱 한 번 맞붙었습니다. 114위 태국. 1972년 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3위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138위 말레이시아. 2007년 대회 이후 16년 만에 아시안컵 본선 출전입니다. 147위 홍콩. 1968년 대회 이후 무려 55년 만에 아시안컵 본선 출전입니다. 149위 인도네시아. 실력으로 예선을 통과해서 진출한 건 1980년 대회 이후 43년 만입니다. 아시안컵 조 추첨은 5월 1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안컵은 조별 예선 통과가 목표가 아니고 우승이 목표이니만큼 조 추첨부터 기분 좋게 준비해서 63년 만에 우승 가자! 대한민국 파이팅! 스포츠 바이블.